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박현우 인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리면서 일단 여러분 혹시 금고하면 돈이나 금괴 이런 것만 보관한다고 생각하셨었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추억을 보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금고라고 생각되신다면 저희와 네.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금고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시중에서 백화점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브랜드의 금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떤 금고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갖고 나온 금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성 금고예요. 시중 보통 은행에서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브랜드 1932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86년에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기술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신성이라는 브랜드죠. 오늘 저희가 이 금고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카드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 정말 조작도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 저희가 사은품도 금고 안에 내안뿐만 아니라 보석함까지 해서 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할인의 적립금까지 받아보시면 앱으로 들어오시면 61만 원에 무이자 10개월 혜택 받아보시죠. 여기 5만 원의 적립금까지 챙겨가시니까 자, 금고 관심 많으신 우리 고객님들 오늘 보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금고 같지 않은 고급스러운 느낌의 금고입니다. 색상이 네 가지나 준비되어 있어요. 네. 어떤 색상 마음에 드세요? 블랙도 마음에 들고. 아우, 컬러감이 굉장히 예쁘죠. 좋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해 두셨을 때 마치 하나의 가구처럼 이렇게 두시기에도 너무너무 괜찮고요. 네. 색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네 가지. 약간 가죽 느낌이 나서 더 네. 고급스러워서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색상이 네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보여드렸는데 네. 중요한 건 금고잖아요. 내 재산을 지켜줘야 돼요. 무게가 이거 뭐 사실 저 혼자 들고 갈 수 없는 무게입니다. 아니, 5-60kg은 건져 들고 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일단 튼튼하고 또 하나, 튼튼하다 거기에 요즘 화재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네. 내화금고라는 사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불에 안전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내화 테스트까지 다 완료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네. 그럴 경우에도 좀 안전하게 이 금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또 소중하게 보관이 되시니까 네. 금고가 없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관심 가지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금고의 기본 역할 네. 잘 지켜드린 거 기본입니다. 역사가 네. 보증해드리잖아요. 게다가 내화금고 금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를 봐도 금고를 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처음 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 금고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함께 드릴 이런 카드, 네. 신용카드로도 열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머나 휴대전화 앱을 깔아서 열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지금 잠겨있죠? 네. 제 앱으로 한번 여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내가 앱을 깔아놓고 실행합니다. 앱을 실행하면 아무나 실행하면 안 되니까 앱 실행 비밀번호가 또 있어요. 여러분 설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지금 검정색이죠? 블랙, 여기서 두 번째. 자, 눌러서 이 금고의 문을 앱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스마트 금고예요. 자, 눌렀어요. 네. 오! 다른 게 열렸네? 그쵸. 다른 게 열렸죠. 지금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블랙 네. 안 눌렀어, 다시. 요거를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즉, 금고를 열 때 네. 색상을 원하는 금고 선택하시고 금고를 앱으로 열 수 있다. 아, 그럼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을 받아서 조작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집에 누군가가 들어서 이렇게 금고를 열었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또 앱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뭔가 도난의 염려도 좀 덜할 수 있어서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찾아놨어요.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아, 이거 다시 얼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기, 정말 신기합니다. 잠겨있죠? 네. 제가 블랙 눌렀고 비밀번호도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원하는 비밀번호 설정하시고 비밀번호 눌러요. 비밀번호 눌렀죠? 그리고 열린 버튼 누르면 오라! 금고가 열려요. 이야,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네. 금고를 앱으로 연다? 이게 바로 스마트 금고고요. 네. 안에 열었더니 공간도 넉넉하잖아요. 아, 그럼요. 자, 한번 공간 위쪽에 서랍 있어요. 서랍을 딱 열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통장 같은 거 이 안에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다 넣고 보여드릴까요? 현금, 집집마다 일정 금액의 현금 보관하시잖아요. 네. 아무나 손대지 못하게 현금 보관하고 뭐 아이들의 목걸이나 반지 같은 거 보관하시면 되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래쪽에 보시면요. 또 하나의 금고가 있어요. 이거 열어보면 이 안에 네. 한 번 또 한 번의 금고가 있어서 더 중요한 물건을 이런 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물 같은 거라든지 귀중한 이런 주얼이나 보석함으로 활용해 보시기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아이들에게 돌반지 같은 거 좀 작기 때문에 잃어버릴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다가 보관하시면 그런 걱정 덜 와서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누가 충격을 가해서
알람이 나는 거 기본입니다. 버튼 네. 보이시죠? 빨간색. 요거를 켜놓게 되면요. 누군가가 내 금고를 치거나 충격을 가하면 소리가 나서 못 가져가게 하는 이런 것들 또한 기본입니다. 금고의 두께 보세요. 이렇게 두툼한 금고의 문을 네. 이거 누가 열고 앉아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만큼 안전한 금고, 스마트한 금고를 보여드리는데 네. 집에 꼭 돈이 이만큼 있어야지, 금괴가 이만큼 있어야지 보관해야 되는 게 금고가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 아니 아파트 계약서, 전세 계약서 이런 거 넣어서 보관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가끔 이제 필요할 때 그거 내가 어디에 뒀더라. 네. 사실은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서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객님들 추억이 담긴 이런 앨범들을 넣어주시기에도 금고만한 게 없어요. 네. 특히나 신성 금고하면 그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대단한 회사다 보니까 오늘 보신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하나의 가구로서로도 너무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인테리어적인 그런 효과까지 노려 보실 거거든요.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거실에 설치하셔도 네. 좋고요. 아니면 네. 침실에 설치하시면 딱 어울리는 게 이런 금고 제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거실을 한 켠에 이렇게 두시기에도 굉장히 괜찮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금고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저희가 보석함을 고객님에게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함 안에 고객님께서 갖고 있는 뭐 예물이라든지 주얼리 같은 거, 고급스러운 시계 같은 거, 잃어버리기 조금 쉬운 이런 물건들을 딱 보관을 하셔서 이 안에 딱 두시기에 너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금고 자체의 공간도 굉장히 널찍해서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두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문을 딱 닫아볼게요. 이렇게. 아우,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가죽 터치의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인테리어적인 그런 효과까지 누려보실 수 있도록 워낙에 요즘엔 금고도 디자인이 너무 예뻐졌어요. 그렇죠. 하나의 탁자로서 이렇게 활용하시기도 너무 괜찮죠. 그렇죠. 자, 여러분의 가정에 네. 이런 금고 하나 필요하셨죠? 가격을 좀 공개해드릴게요. 앱으로 결제하시면 네.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아우. 좀 보여드릴까? 가격을 공개해드릴게요. 어디 갔어? 제가 확인시켜드립니다. 자, 오늘 네. 이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가격 어디 도망갔어요? 지금 찾아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네. 가격대가 60만 원대인데 여기에 또 추가 할인에 적립금을 또 5만 원 따로 챙겨드리기 때문에 네. 혜택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무이자 10개월의 혜택을 받아보시면 한 달에 또 6만 원대로 나눠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금고 구매 기왕 하실 거 기왕이면 브랜드를 보시고요. 네. 디자인도 이렇게 예쁜 거 가져가시면서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홈앤쇼핑의 자랑거리죠. 앱으로 결제하시면 네. 이렇게 좋은 금액으로 스마트한 금고를 만나보시는 네. 거예요. 아니 5만 원 적립되고 앱 결제하시면 61만 원에 신용카드 네. 무이자 10개월 할부 혜택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자, 시중은행에서 사용하는 금고를 제조, 납품하는 기술력을 가진 오늘 신성 금고, 신성 브랜드를 가져가시면서 금고까지 오늘 믿을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가져가셔서 좋겠고요. 외출하실 때 또 길게 또 휴가 가실 때 우리 집에 두고 온 거 많이 생각나시잖아요. 중요한 것들 금고 안에 보관하세요. 그렇습니다. 뭐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도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강력한 안정성 기본이고 스마트 기능으로 편리성까지 더해드리겠습니다. 네, 색상은 블랙, 와인, 브라운, 카키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가 사은품으로 내함과 보석함도 따로 챙겨드립니다. 자, 앱으로 들어오시면 61만 원에 결제하실 수가 있겠고요. 5만 원의 적립금 따로 챙겨드리니까 혜택까지 가져가시면서 오늘 금고, 기왕이면 신성 금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요, 네. 꼭 회장님 댁에는 금고가 있다. 아, 그럼요. 아, 그러면
자, 회장님들만 쓰는 게 금고인가?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누구나가 필요한 게 금고입니다. 맞아요. 요즘에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요. 굳이 뭐 금괴나 이런 뭐 돈다발 이런 것들을 넣어두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을 넣어둘 수도 있는 거고요. 가끔 이제 진짜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우리가 휴가도 요즘에는 여행들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네. 집을 좀 자주자주 비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잖아요. 금고가 있으면 좀 그런 걱정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서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집을 비우시고 현관문 번호를 알려주셔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가정에서는 금고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 네. 견물생심이라고 뭔가 보이면 그럼요. 몰래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만 사는 공간에 또 누군가가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럴 경우도 많잖아요. 자, 그럴 때도 중요한 물건 이 안에 담아주세요. 워낙에 요즘에는 나는 금고예요 라는 다이어리 붙어있는 그런 식의 금고가 아니라 가죽 터치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래서 하나의 가구처럼 보이는, 인테리어적으로도 효과를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휴가철에도 사시사철 금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언제 사야 되는가, 어떤 금고를 사야 되는가. 네. 오늘은요, 네. 그냥 금고가 아니라 스마트 금고예요. 아우, 그럼요. 그러니까 뭐 카드, 스마트 카드도 저희가 드립니다만 갖고 계신 신용카드로 또 등록이 돼요. 그렇게 활용해 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앱을 한 번만 다운받아 보시면 누군가가 집에서 몰래 금고를 열려고 했을 때 그게 또 바로 호출이 오니까 그렇죠. 안심하고 잘 쓰실 것 같아요. 자, 요즘 뭐 앱으로 못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금고도 이 정도는 스마트 해줘야죠. 자, 가격도 스마트 금고인데 판매가가 66만 원, 마음에 드시겠지만 네. 앱으로 결제하시면 더 좋은 혜택으로 만나보십니다. 그러니까요. 장기 무이자 10개월의 혜택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적립금 5만 원도 따로 챙겨드리니까 사실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브랜드의 어떤 퀄리티를 가진 금고를 구매하시느냐잖아요. 네. 시중은행에 바로 납품하고 있는 바로 신성 브랜드의 금고이기 때문에 일단 믿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기다릴 필요 없는 앱으로 결제하시고 신용카드 무이자 10개월 혜택, 신성 금고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의 중요한 물품, 추억을 제대로 보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금고가 있는 가정은요, 네. 어디 여행 가실 때도 편안하고요. 집을 비울 때도 일단 심리적인 편안함이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런 편안함 맞아요. 때문에 금고를 네. 구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해요. 맞아요. 가끔 여행할 때 여권 어디 뒀더라, 뭐 자기가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부부싸움도 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도 여기 안에 보관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물건은 무조건 금고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아마 찾기도 굉장히 쉬우실 것 같고요. 한번 이렇게 딱 넣어주시고 외출하시거나 여행하실 때도 안심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금고는 그냥 금고가 아니라 내화 금고입니다. 불에 대한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제대로 지켜드리는, 역사적으로 80년이 넘는 회사에서 만든 네. 제대로 된 스마트한 금고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외관상으로도 나는 금고에라는 그런 느낌들이 없죠. 그러니까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가구 같은 그런 금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중은행 실제로 금고를 납품하고 있는 브랜드가 신성금고입니다. 그만큼 금고를 만드는 거에서 자신이 있는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안쪽에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들의 추억이 담긴 앨범도 두셔도 되고요. 아이들 돌반지부터 시작을 해서 예물, 주얼리, 그리고 귀중한 이런 돈 같은 것도 넣어주시기도 괜찮죠. 자, 저희가 사은품까지 잘 챙겨드려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 네. 도장 가끔씩 찾다가 없어지면 정말 황당합니다. 아, 그럼요. 인감 도장 그거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물건일수록 우리가 어디에 뒀는지 사실은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럴 때도 잃어버리지 않게 중요한 물건들은 무조건 금고 안에 이렇게 두시면서 조금 더 좀 편리하게 한번 생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금고를 납품하는 그 브랜드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강다희 씨도 귀에 매달린 거 손가락에 있는 거 작지만 비싸잖아요. 그럼요. 요거 없어지면 속상하시겠죠? 그럼요. 금고에다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종료 시간 12분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가격은 무이자 10개월 혜택 드려서 한 달에 6만 원대 그리고 5만 원의 적립금까지 다 챙겨보시니까요. 자, 놓치지 마시고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금고를 사고 싶어도 네. 어디에서 사면 좋을지 몰라서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딱입니다. 그럼요. 네. 어떤 금고를 사야 될까? 사실은 보통은 금고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현대인들이 고객님들이 특히나 신혼부부들이 구매를 하는 게 금고예요. 그러니까 예물에 아예 포함을 시켜서 보낸다고 할 정도로 요즘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거 바로 신성 금고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의 브랜드 86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고객님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은행에 사용하는 대여금고를 납품하는 브랜드가 바로 신성 브랜드. 네. 워낙에 역사와 그 기술력을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금고 하나를 우리가 구매하자고 하더라도 브랜드를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오늘 신성 금고 하면 정말 알아주는 브랜드다 보니까 오늘 보셨다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네. 저희가 네 가지 색상을 준비했어요. 블랙도 있고 브라운에 카키에 와인 네 가지 색상, 네. 표면에 있는 색상, 요 가죽 느낌이 나는데 요 앞쪽에 색상으로 블랙도 있고 네. 카키도 있고 브라운도 있고 또 와인 색상 네. 네 가지 중에서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맨들맨들한 느낌이 아니라 만져보시면 거의 뭐 가죽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터치감도 굉장히 따뜻하고 이런 고급스러워서 네. 하나의 인테리어 효과로 누려보실 것 같습니다. 자, 내화 금고는 기본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한 금고라고 했는데 스마트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생각나잖아요. 앱을 깔아서 금고를 열고 닫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금고를 열면 알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보여드리는데 앱을 까시고 비밀번호도 여러분 마음대로 설정하세요. 비밀번호 제가 임시로 1234를 설정해놨는데 누르고 열기 버튼 누르면 다시 1234 열기 열려요. 오.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금고를 여는데 앱으로 연다. 이게 바로 스마트한 금고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열어도 되고요. 스마트 카드를 이용해서 열어도 돼요. 그리고 네. 고객님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게 열고 닫을 수 있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고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재미난 네. 게 또 있어요. 뭐냐면 네. 카드를 이용해서 이 카드도 함께 드리지만 여러분의 네. 신용카드로도 등록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여는 방법이 다양해서 더욱더 좋은데 아마 웬만한 분들이 여는 방법도 모를 거예요. 어디에 터치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주인들은 네.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열었습니다. 딱 열어보면 일단 네. 공간 활용도를 보셔야 되는데
상단에 서랍이 있어서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위쪽에 따로 보관할 수 있겠죠? 통장 같은 거 어때요? 도장 같은 거. 네. 괜찮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삼모수첩, 여러 가지 우리가 추억에 담긴 그런 것들도 넣어두셔도 괜찮습니다만 네.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인감도장 같은 굉장히 크기가 작아서 어디 뒀는지 모를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두세요. 그리고 집에 어느 정도 현금이 필요하시잖아요. 현금 당연히 보관하셔야죠. 다양한 기념품들, 아가들 탯줄, 백일 반지, 돌반지 이런 거 여기에 보관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 안에 또 하나의 금고가 있어요. 이게 또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또 하나의 금고가 있어서 네. 정말 더 중요한 물품은 이런 식으로 따로 보관할 수 있어서 네. 더 아끼는 물건들을 소중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금고로 보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금고 구매하시는 분들 내함과 네. 금방 보여드렸던 이런 주얼리 박스까지 다 챙겨드리니까요. 네. 예물 같은 거 우리 여성분들 어디다 둬야 될까 많이들 생각하시죠? 네. 금고 안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집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얘는 이제 가구 하나의 이런 가구로서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인테리어적인 그런 효과를 아마 누려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지금 거실처럼 분위기를 만들어놨는데 누가 봐도 저거 금고일까 생각을 못하시죠? 그 정도로 굉장히 외관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만져보시면 뭔가 이런 차가운 철의 느낌이 아니라 가죽의 이런 느낌이 충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드렸어요. 자, 저도 한번 열어볼게요. 밑에 이게 딱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딱 열리죠. 그러니까 스마트 카드로 이렇게 이용해서 좀 편리하게 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안쪽에 고객님들이 뭐 소중한 물건들 그리고 귀중한 이런 서류들 왜 전세 계약서, 집 계약서 이런 것들도 넣어두시기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보석함도 또 하나 더 챙겨드려서 갖고 있는 예물 같은 거 시계 이렇게 주얼리들 보관하시기에도 너무너무 괜찮죠. 오늘 같은 날 금고 그동안 나는 참 금고 관심 있나 하는 분들도 이 상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구매력이 많아서 아마 고객님들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